근데 얘가 지금 3개월 동안은 한약만 먹으면서 했던 거고, 3개월 후에는 한약하고 비타민 요법하고 같이 했던 거거든. 네.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타난 그런 변화들은 그 한 2, 3개월 사이 변화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, 뭐 내가 일단 정리해 주는 건 그 하더라도 엄마 생각부터 쭉 여기 듣고 내가 정리해 줄게. 그 상동 운동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. 그렇죠. 네, 비타민 먹으면 설마 비타민 먹으면서 줄까 했는데 되게 많이 줄었고. 내가 줄 거라고 얘기했죠. 네. 되게 많이 줄었고, 그리고 되게 많이 차분해졌어요. 그렇죠. 차분해졌죠. 네. 그리고 막 선생님들 반응도 되게 좋고. 요즘 방학이라 학교는 안 가지만. 그렇지. 그 놀이치료라든가 치료하시는 선생님들. 네, 되게. 그래도 집중하는데 되게 많이 좋아졌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동행동이 많이 줄었고 집중력이 좋아졌다. 그러니까 상동행동은 이제 내가 보기에도 주는 거는 뭐냐면, 저렇게 짜증날 때 되면 네, 전에는 그 손가락 때 계속 들었는데 그런 게 평상시에는 안 나와. 그렇죠. 거의 많이 줄었지. 네. 훨씬 많이 줄었고. 저건 지금 자기가 정말 뭔가 안 풀렸을 때. 아, 근데 그것도 되게 짧게 안 돼. 뭐 언어 표현하고 네. 이런 그 상동행동 표현할 때 같이 섞으면서 안 돼. 네. 이제는 보니까. 네, 네. 그리고 집중력이 훨씬 더 나아졌고, 학교에서 수업하는데도 훨씬 더. 네, 강의하고. 학교에 수업하는 거 지금 저번 주까지 그래도 반가울로 해가지고 나갔었거든요. 되게 많이 괜찮다고. 진호 데리고 가셔. 케어해주는 선생님도 되게 많이 진호가 조용해졌다고. 네, 진호가 조용해졌다고. 네, 뭐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건 있긴 하는데 되게 많이, 그전에는 집에서 막 상동행동 많이 그렇지,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밥도 잘 먹고 되게 많이 그런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. 그렇지. 네. 그리고 이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도 있다. 네. 그러니까 애가 훨씬 더 좀 편한 상태죠. 네. 불안진상. 뭐, 잠도 되게 잘 자고. 네, 되게 편해해요. 그지? 환경이 바뀌어도 되게 편해해요. 아, 전에는 이제 환경 바뀌고. 네, 환경 바뀌고 잠을 못 잤어요. 요즘은 뭐 어디 갔다 뭐 집에서 자다가 어느 날부터 다른 데 가서 잔다. 되게 잘 자요, 같이. 그래. 그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얘네들이 네, 잠자리 바뀌면. 그렇지, 잡혀 있는 애들이 그런 게 네. 많지. 하던 규칙대로 안 되거나 네. 장소 바뀌거나 그러면 거기서 오는 긴장이나 공포감 때문에 네. 힘들어하는데 네. 그런 게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. 그렇지. 네. 요즘은 막 어디 갔다 되게 잘 자요, 아침까지. 엄마 편해졌겠네. 네, 자는 게 자는 것만 편해도 저는 많이 그렇지. 편해도. 그리고 언어나 발음은 이 얘기 써놓으셨네. 네. 그지? 네네. 애가 발음이 좀 수월해지고 네. 네, 많이 선생님들도 되게 잘 알아들으세요. 그지. 그전에는 무슨 쉬학과약에 대한 뭐 사과 다루는 줄 알고 선생님이 진짜 사과 속에서 이랬었는데 요즘은 정확하게 뭐 오줌 말이 뭐 화장실 갈 거 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라던가 아니면 하여튼 뭐 딱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은 잘 알아듣겠습니다. 이제 갈비는 선생님한테 자기 의사 표현할 때 그 네. 통상적인 의사 표현이 다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네. 발음이 만들어졌다는 네. 얘기죠. 그렇지. 이게 이제 그 내가 정리를 해줘볼게. 무슨 얘기냐면, 일단 얘가 비타민 영양요법을 한 이유를 어떤 게 설명해주고, 왜냐면 그래야지 이유를 엄마 더 지속해야 되거든. 얘가 첫 3개월 동안에 감각적인 게 되게 좋아진 거예요. 예를 들면 눈 맞춤이 좋아지고, 시선 처리도 좋아지고, 그 다음에 사람 이야기할 때 호명, 그러니까 부를 때, 진호야를 부를 때 듣고, 대답도 하고, 그러면서 엄마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던 거잖아요. 네. 그죠? 그런데 애가 학교에서의 생활이나 이제 이런 게 더 진척이 안 되고 네.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진척이 안 됐던 게 뭐냐면 계속 상동행동하고 그 다음에 알 수 없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거든. 근데 그런 상동행동이나 자폐들이 보여주는 심각한 상동행동이나 짜증이나 이런 게 다 뭐냐면 불안이나 공포감에서 오는 거예요. 불안, 공포감, 긴장 상태. 얘가 진호가 그게 너무 큰 애더라고. 큰 애더라고. 근데 불안이나 공포감이나 긴장들을 이완시킬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그 이 한약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얘가 워낙 나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영양제에서도 그런 쪽을 갖다 조합을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
훨씬 많이 그 긴장이 완화된 상태를 네. 보이는 거지. 환경이 바뀌어도 응? 네. 두려움 자체를 별로 안 느끼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뭔지 모르지만 그 훨씬 더 기분이 좋은 상태가 유지되잖아. 그러니까 네. 짜증나는 상태가 있어도 훨씬 빨리 해소가 되는 거야. 네.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상동 행동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. 응? 네, 두 번째 해준 게 뭐냐면은, 그, 얘가 먹는 영양제가 지금 여러 가지, 한 대여섯 가지 있는 네, 것까지 됐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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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그런 게 조합이 된 게 또 하나 축은 뭐냐면은, 얘 혀의 움직임들 있잖아요. 응? 그런 그 움직임이나 신체 움직임이나 혀의 움직임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쪽 약이 들어가 있어요. 영양제가 그런 것들이, 그, 그래서 언어 발달. 응?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상호작용은 전에 그 한 3개월 하면서, 상호작용 되니까 초보적인 대화는 되더는데 외계어 같이 말이 나와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혀가 풀려지게 되니까 이전보다 발음이 또렷해지면서 언어 전달력이 생긴 거예요. 네? 그래서 이게 한약만으로 감염 효과가 굉장히 느린 시간 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서 그 애들은 아주 애기들은 그냥 한약만으로 해도 되는데 진우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고 영양제 처방을 하면서 그걸 또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네. 그래서 지금 영양제 처방해 준 거는 그거 비용을 네. 만드니까 계속 쭉 있잖아 한 2년 이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네.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동안에 나타난 지금 변화를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면 이런 거에 그런 엄마가 느낄 때 이런 거 느끼면 애가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? 네.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상동행동도 많이 줄었지만 네. 그 지금 나는 신경질 낼 때 내가 여지껏 봤던 것 중에 가장 어린이 네. 일반 애들 모습하고 네. 거의 비슷하잖아. 굉장히 안정감 생긴 거예요. 감각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생겼다고.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상태가 언뜻 보면 자폐가 아닌 듯한 응? 착각이 될 정도의 자연스러운 느낌들이 있다고. 네, 그렇지? 하면서 영양요법을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주에 설명해 주세요. 네. 네. 그래.